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죽음이 있어서 죽음을 풀어가지고 허리를 맞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주무니까 이게 몸에다 견인이 40도가 그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우리는 주문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기장 맞추고. 이런 옷들은 일반 수선집에서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과정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리가 잠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게 어떤 순서대로 줄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요. 기장을 먼저 재서 밑에를 뜯고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부리를 정리,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허리에다 댈 거예요. 댈 거고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지금 다 해졌잖아요. 주머니도 다시 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허리가 보면은 몇 인치냐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 반이에요. 허리를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40일 반인데 지금 이 옷은 보면은 36 37밖에 안 나가잖아요. 40일 반이면 여기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40일 반이다. 이 정도로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1인치, 2인치 반을 키워야 됩니다. 2인치 반이면 5인치잖아요. 5인치를 허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허리가 지금 5인치 반을 키우려면 키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1인치 반이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주름을 풀을 겁니다. 이거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지를 해보니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은 옷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뜯어내겠습니다. 밑단도 뜯고 바지부리도 보면은 지금 바지부리가 이렇게 보면은 9인치나 될 거예요. 9인치 정도. 8인치 반이죠. 그럼 요즘은 이렇게 늦게 안 입습니다. 8인치 정도. 7인치 4분의 3. 그럼 이분은 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인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인치를 쳐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양쪽으로 치지 않고 안쪽으로만 쳐가지고 바지를 재단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 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 하고 뜯어내서 이 나머지로 뒤에 허리를 달아낼 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이제 2인치로. 시접을 2인치를 줘가지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이제 허리를 달아낼 거고요.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미리서 미리서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접을 때가 좋아요. 이것을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키워야 되니까 전부 다 뜯었는데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분리를 해내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한 벌짜리라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원단은 지금 굉장히 고급 원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 새우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 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뒤를 먼저 뜯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딱딱 맞아요. 여기도 이제 쭉 뜯을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 두 줄 바구니,
밑에가 있으면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듣고요. 이 반대편에 있으면 위에서 듣게 됩니다. 요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송곳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두 줄로 박은 데나 안 떨어지잖아요. 한 번 더 박아준 데는 여기는 이제 칼로 나중에 뜯으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는 왜 안 뜯어지냐면은 여기를 맞춘이라고 먼저 박아놔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오비 끝을 먼저 박아놓고 두 줄 박으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뜯어져요. 여기를 뜯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뜯어도 됩니다. 오비 먼저 이쪽부터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너무 다 뜯어놓으면은 많이 걸리적거려가지고 위에서 오비를 달고 주머니를 짤 때에 많이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주름을 지금 뜯었는데요. 여기가 2인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1인치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늘릴 수 있는 양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한 1인치 정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늘려보면 2인치 반만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다 늘려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은 1인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인치가 남잖아요. 그럼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 1인치 반이니까 2인치 그래서 여기서 반인치 막 키우면은 여기서 반인치 막 키우면은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어줄게요. 배가 너무 나와서 큰 주름을 하나 넣어주고 반이지. 1인치 반짜리를 하나 넣어주고, 이건 펴가지고 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요. 41 반이면 여기가 딱 맞지 않겠지. 이렇게. 41 반. 허리가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 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 고리는 뜯으면 또 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달고요. 여기 늘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뒤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옮기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뜯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공제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달아낼 때 하고요.
지금 오비도 지금 달아냈거든요. 주머니도 하기 전에 주름을 2인치에서 3을 한번 줄였습니다. 이렇게 2인치 반으로 앞 주름만 수정해 놓고 나머지는 펴고요. 주머니 뜯어서 수정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비를 먼저 완성을 해 놔야 됩니다. 오비 사이즈를 사이즈를 완성을 해 놔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 때가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이 몸판을 박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크죠? 밴동을 안 붙였습니다. 심지만 붙였습니다. 심지.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보자들은 그려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봤고요. 그러면이 이 오비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겠습니다. 박는다 해도 오비하고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철봉 안 맞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꺾은 선이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이놈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2일 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허리서 하기를 잴 때는요, 지퍼에서, 양쪽 지퍼에서 재는 겁니다. 마이깡이잖아요. 이걸 마이깡이라고 그래요. 끼우는 거. 여기에서 41 반을 잽니다. 41 반. 허리 사이즈가 41 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41 반이 여기잖아요. 이게 좀 완성선입니다. 그래서 시접점 주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 나중에. 그래서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쪽은 잘 안 맞습니다. 이쪽은 41 반인데 사이즈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게 보니까 옷을 만들 때 그렇게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양쪽을 따로 잽니다.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에서 41. 여기가 지금 41이죠? 41 반. 그래서 여기가 시접.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완성선이. 강남 완성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보면 돼요. 그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퍼하고 지퍼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쪽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아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확인할 때는, 여기, 지퍼하고 지퍼를 놓고 여기서 41 반을 이렇게 맞춰서 잘라냅니다. 한 1인치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시접을 표시를 해놓는데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박는다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박을 건데 이제 주머니부터 뜯어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머니에 다 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 좀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또 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시접이 남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름을 지금 더 넣으면은 저쪽에는 안 맞고 지금 오른쪽에는 많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박으면은 이쪽에서 쳐내버리면은 주머니가 짝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4인치 반이잖아요. 여기까지 4인치 반이죠. 지금 이것도 4인치 반일 거예요. 같이 박아서 이렇게 4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쳐내야 되는데, 이쪽은 더 쳐내버리면은, 더 쳐내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선인데, 지금. 여기 완성하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쪽에, 지금 봉제선, 이 옆에 재봉선, 이걸 악기라 그럽니다. 악기 쪽에. 이쪽에서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인치 정도는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주머니가 약간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르지만은 뒤에서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조금 집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박을 거예요. 여기 왼쪽은 맞고요. 왼쪽은 어비가 이렇게 돼서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맞아서 이게 너무 커서 이 와키 쪽에서 주머니 쪽에서 이렇게 그냥 뜯지 않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사선만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박을 때 여기서 박을 때게 이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박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곡선을 딱 잡아서 잡아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비 달고 나서 밑에 뜯어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이거 뜯어서 재단하는 것은, 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비를 달 건데요. 여기를 많이 뜯어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바퀴가. 사나운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박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저쪽에서 한번 박아줬잖아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박는 것은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는 순서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박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잖아요. 먼저 이쪽을 완성을 해놓습니다. 시접을 안쪽으로 짓게 되겠죠.
땡기면서 가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안 땡기고 가가지고 밑에서 땡겨줘야 되는데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골이 있는 데까지 이건 이제 나중에 완성해서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리를 싹 박아버립니다. 미실 분명실 뒤가 될 것 같은데요. 미실이 흰 색깔이 안 맞아서 분명실 끼우고 그러면은 오비 우라가 좀 깨끗하게 나오죠. 이걸 오비 우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고 그냥 박은 데다 그대로 박은 데다 그럼 됐잖아요. 이렇게 벨트 고리까지 싹 이동해갖고 또 뜯어가지고 박으려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최대한 일을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금전고래는 잘 모르겠잖아요. 반대편 할 건데. 반대편 할 때는 이걸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잡아가지고요. 먼저 좀 박아주고. 그래, 여기도 박기가 좋잖아요. 여기 박아야 되는데. 여기 가위집을 놔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혀 있으니까요. 반쯤에서 딱 잡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오비에서 약간 띄어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잘 꺾어집니다. 꺾어질 때 오비 바짝 뱃노래에 바짝 박으면 안 되고요. 안쪽으로 뱃노를 이쪽으로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주고 밑에서 당겨서 딱 당겨줘가지고 여기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했을 때 여기 동전주머니가 있잖아요. 지금 동전주머니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박으면 됩니다. 시접이
그렇게 하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약간 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거기는 딱 싹 뜯어주고요. 뜯고 나서 뒤쪽으로 재단해서 이제 합봉만 하면, 합봉이라고 해야 되나,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일본말로 합봉. 이제 허리는, 고비는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허리 다 달았고요. 주머니 수정했고요. 그래서 허리가 이쪽이 40일 반, 어제 40일 반, 반대편은요. 이건 아직 안 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40일 반 지퍼 얘가 있으니까는 40일 반 하면 딱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뜯어가지고 여기를 뜯어서 허벅지하고 밑단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내가 촬영을 할게요. 지금 여기 사거리는 다 뜯었고요. 지금 가랑이만 뜯으면 됩니다. 사거리. 이렇게 다렸을 때 이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두 줄로 박은 쪽이, 이건 두 줄로 박은 게 없네요. 미싱으로 한 줄을 박은 모양이에요. 그때 그냥 이거 원단이 강하니까 그냥 찢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원단이 약한 걸 이렇게 뜯으면 큰일 납니다.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까 표시해놨잖아요. 벌어졌는데 이거 한번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밑단을 표시해준 데를 양쪽을 잡고 가운데는 무시해버리고요.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얘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두 줄로 박힌 게 아니고 한 줄로 박혔어요. 이건 본봉으로 박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찢다가 걸리면은 이거 칼로 대야 됩니다. 이렇게 대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 번 박힌다니까 그냥 확 찢어버리면 찢어져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해서 감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재단을 할 겁니다.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즈를 잴 때는요 항상 여기 주머니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엉덩이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름 양이 있고요. 주름이 약간 벌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44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재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접하고 자연스럽게 아까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잘 되면서, 잘 되는 방법을 그럼 봐보십시오. 아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다를 거예요. 제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할 겁니다. 44반인데 이건 적잖아요, 지금. 주름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되겠죠. 옷이 너무 적은 옷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힙선을 잘 될 때 잘 돼야 됩니다.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힙선이. 힙선하고 허벅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완성선인데 허리가. 그리고 완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똑같이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거 한마디로 고정을 해놓고요. 근데 이건 주름 바지인데도 이쪽이가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주름 바지가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옷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허벅지도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여기가 많이 나와 있으면 이거 잘라낼 텐데 이건 잘라내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잘라내면은 바지가 당겨서 못 입어요. 보겠습니다. 잘 되게 지금 아까 이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으니까 반대로 잘 되지는 겁니다. 잘 될 때게 반대로. 이게 지금 4인치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도 4인치 반 딱 나오죠. 이게 4인치 반이니까 이거 쳐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쳐내보면 바지가 당겨서 못 입습니다. 항상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여유가 많으면은 쳐내지만은 또 이 옷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는 옷은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만 보겠습니다. 바지 부리하고 허벅지하고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바지 부리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편하고 8인치 반 정도 됩니다. 8인치로 만들려면은 8인치만 쳐내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8인치만 쳐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옷이 적어요. 그래서 4인치를 쳐내면은 여기니까 완성선 여기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잘 될 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좁아서 굉장히 적은 바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 뭐 잘라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잘라내면 옷이 적어서 못 입는다. 밑에만 잘라내는 거예요. 위에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제. 그대로 똑같이. 똑같이 갈 거예요. 밑에만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바지 부리만. 그런데 앞판을 보겠습니다. 뭐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은 앞에 쳐낼 것이 있습니다. 41반인데 허리가 41반인데 힙이 44반이고요 이건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위에도 손 안 대고 밑에만 잘라줄 거예요. 부리만 이렇게 놓고 양쪽 부리만 반인치. 이게 완성선이고 이게 완성선이었으니까 이 반인치 쳐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물선을 이렇게 넣습니다. 다시 부리만 줄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바로 끝쳐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럼 뭐 더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혀 안 쳐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8인치고요. 지금 가랑이 밑에가 얼마 정도냐? 27, 28. 28이면 적은 편입니다. 이 등치가 44반인데 힙이 옷이 좀 딱 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도 맞췄고
더 확인할 것도 뭐도 없습니다. 허리동 보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허리가 40일 반이니까 40일 반이니까 여기도 허리 뭐 정확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확하고요. 힙도 맞고요. 났을 때 주머니 여기 끝나는 부분 힙으로 봤을 때 44반 그럼 여유가 있어야 되죠. 44반인데 44반이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주름말라 있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벌어져 가지고 맞춰지는 거예요. 힙이.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바로 붙여서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았고요. 다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리기 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 있는 다릴 때는 이거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는. 항상. 네. 딱 늘려서, 그래야 엉덩이가 안 기어 들어갑니다. 옷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항상 잘 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대르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에 주머니 있는 재봉선이 맞아야 되고요. 쭉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고요.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있는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주머니를 안쪽으로 제끼고 잡아서 밖에 쪽에 있는 쪽으로 싹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딱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곡선을. 약간 옷이 밀렸죠. 이럴 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줘야지 옷이 입었을 때 이쁘가 곡선이 이쁩니다. 곡선을 안 만들어주면 이게 안에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분자고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분자고라 물로 치우면 없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 분필 있죠, 분필. 그겁니다, 이제 분자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펴서 안쪽에는 맞춰줘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힙합을 잘 뜯는다고 뜯었는데도 이렇게 힙합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안쪽에 바깥쪽에 재봉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 되겠죠. 다리룸은 여기다 놓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놈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연스럽게. 잡고 뒤집어서 반대당이 나와. 이 선이 재봉선이 반대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옷을 입었을 때 돌아가지 않아요. 수쿠이 쳤는데 수쿠이 실이 좀 당겼나봐요. 딱 가려놓으니까 괜찮죠? 오른쪽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가리면 됩니다. 주름을 잡았어도 옷을 입으면 주름이 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펴지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냥. 조금 이따 다시 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는 잘 다려줘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은 가랭이 밑에가 울면 안 되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딱 입으면은 여기 딱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딱 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주름을 잡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는 물을 이렇게 한번 딱 발라줍니다. 가급적이죠?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다릴 만큼. 그럼 이제 다 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주름만 싹 손봐주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완성됐고요. 이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은 옷이기 때문에, 걸쳤기 때문에, 재봉선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앞판이 뭐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제공선을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허리가 40일 반이고요. 허리가 40일 반 맞죠? 40일 반. 엉덩이는 얼마입니까? 44반. 44반. 그죠? 뭐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유가 없으면 옷이 너무 쨍겨서 옷을 못 입습니다.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멋지고는. 이 손님은 지금 옷을 한 벌 돈을 버신 겁니다. 요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옷이 한 150만에서 200만 넘습니다. 이 옷이. 살려면. 분단이. 제가 한번 혼용률 한번 봐볼게요. 혼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은, 혼용률이 뭐가 60%고요, 이러고. 60%고요. 견이 40%에요. 이거. 뭐가 60%에다가 견이 40%. 굉장히 좋은 옷이라는 거죠. 실크가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구김이 안 가고, 옷이. 입었을 때, 어디 가서 회식 자리 가서 앉아서 양반 자세로 있다, 일어나도 구김이 딱 펴져버린다. 이런 옷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의할 때게 한번 찍어보든지, 그냥 가든지, 중요한 데만 찍어보겠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